미국 전당대회에서의 대통령 후보 지명은 오래된 전통은 아닙니다. 미국 초기 정당들은 소수의 당 지도자 모임을 통해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1832년 제12대 대통령 선거가 되어서야 각 정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간혹 의외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후보자 지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1924년 민주당은 16일 동안 109표를 확보한 존 데이비스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지만 결국 공화당 켈빈 쿨리지에게 패했습니다. 현대의 전당대회는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대의원은 각 주별 경선 결과에 따라 미리 배정되고 전당대회 시작 전에 이미 후보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전당대회에서 깜짝 소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기 때문입니다. 전당대회는 TV로 방영되기 때문에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을 기회가 됩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각 당은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상현실 방식을 적극 활용했습니다.